네, 이곳은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푸켓입니다. 방타오 비치 남쪽에 위치하죠. 해변 리조트입니다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는 3.5성급 내지 4성급 리조트인데요. 조금 오래된 리조트입니다. 자, 이 리조트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. 방이 크고요. 자, 딜럭스 가든 룸, 딜럭스 가든, 딜럭스 풀뷰룸, 그리고 프럭세스 가든 뷰룸 같은 경우는 킹 사이즈 침대를 두 개나 제공합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 동반 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. 그래서 방 크기, 침대 구성만 놓고 보면 매우 멋진 리조트인데요. 오래돼서 방은 조금 낡았습니다. 그리고 일부 방은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지만 방문을 열수 있습니다. 그 점이 단점인데요. 금년 말 내로 모든 문을 키카드로 바꾼다고 합니다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푸켓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푸켓 입구는 좌우로 나뉘는데요. 좌측은 무에타이 체육관이 있습니다. 약 100m 떨어진 곳에. 그래서 무에타이 체육관 주변에는 마사지 샵도 있고요.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식사, 음료, 마사지 즐길 수 있는데요. 자, 보니까 상가들은 남쪽으로 쫙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남쪽으로 가면은 미니마트가 있습니다. 미니마트에서는 술 제한 시간 없이 제한 요일 없이 판매하죠.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이 10여 곳이나 있습니다. 그리고 로컬 마사지 샵도 7, 8군데 있고요. 또한 약국, 런드리 서비스, 과일 가게, 환전소 등등이 위치합니다. 그래서 이 호텔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현지인들의 식사, 음료, 그리고 마사지 즐기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상점들이 있습니다. 이 남쪽으로요. 그리고 또 해변가에 가면은 해변 쪽으로 마사지, 해변 마사지 샵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.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이 또 서너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바로 이쪽인데요.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남쪽에 이쪽에 상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상가가 상당히 많아서요.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식사, 음료, 마사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만큼 샵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잡화점도 많아서요. 물놀이기구나 튜브, 뭐 기타, 뭐 코끼리 바지, 태국 전통 의상 구입하기도 매우 좋습니다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엔 양복점도 위치하고요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로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고요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의 옆에는 ATM 기계가 있습니다. 크롱스리 뱅크 ATM 기계도 있어서 ATM 기계에서 돈 빼기 좋죠. 자,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의 모습입니다.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의 모습이고요. 로비에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. 자, 의자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공항 픽업이나 투어 픽업 차량을 기다릴 수 있죠. 자, 이제 프론트 데스크의 모습입니다.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이곳에서 체크인,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. 자, 주변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공항 픽업 차량이나 투어 픽업 차량 기다릴 수 있죠. 자, 우측에는 또 투어 데스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어 데스크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또 예약해서 즐길 수 있고요. 저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곳곳에 앉을 곳이 많아서 나름 편리합니다. 여기 투어 데스크 있고요. 자, 물론 투어나 쇼는 태주 클럽이 저렴합니다. 아시죠? 호텔 내의 투어 데스크는 좀 비쌉니다. 독점이니까요. 아리나라 비치 리조트 로비의 모습입니다. 자, 왼쪽에 프론트 데스크고요.
프론트 데스크입니다. 자, 이렇게 사리나라 리조트 방따오 비치의 로비를 보여드렸습니다.